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먹고 싶습니다. 전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. 새신랑에게 좀 조언 한 말씀. 결혼 생활에 대해서. 조언이요? 조언해봐. 나 좀 도움 될 만한 서브. 아들아. 없냐? 없나 본데요? 야. 따로 얘기 많이 해준다고. 자, 볼 먹으러. 일단 다시 상상 유니폼을 입을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사실은 팬들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지킬 수 있어서 일단은 기분 좋게 훈련하고 있습니다. 정말 많은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좋은 선수고 좋은 친구고 서로 잘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또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좋은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. 3년간 부진했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도 새롭게 달리 정말 FA 계약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고 비상할 수 있는데 팀과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팀과 함께 비상. 네, 음식 잘 맞고요. 네, 낮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먹고 싶습니다. 네. 네. 개랑 고양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? 개요. 왜? 저희 집에 개를 키워요, 두 마리. 고양이는 그러니까 따라온 거지. 제가 좋아하는 거는 개예요. 아, 개. 네. 하루랑 이틀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? 저는 저는 하루를 선택하겠습니다. 왜? 이틀이는 지금 똥오줌을 못 가려갖고 좀 밉네요. 꼬리부터 먹어요? 아니면? 머리부터. 머리부터? 네. 이유는 딱히 없고? 꼬리는 헤엄쳐서 들어가야 됩니다.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때 상품이 자전거 관리사가 인기 상품이 그거 한번 타보겠다고 이제 재미로 한번 해봤었는데 용이 형 때문에 못 탈 줄 알았어요. 인기상이. 근데 아 용이 형 딱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포기하고 그냥 하려고 하는데 용이 형이 너무 생각보다 재미없게 해가지고요. 제가 그냥 아 연기를 좀 더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자전거도 받고. 그럼 퍼펙트 히터 때 일부러 외화를 달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 달린 건가요? 아니요, 그건 진짜 자전거 다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탔는데 그게 약간 관종 느낌이 되더라고요. 서로 좀 친한데 서로에게 어떤 사이인지. 지금 서로 룸메이트세요? 아니요. 아, 룸메이트는 아니고. 저희 안 친한데. 어사네. 안 친해가지고 룸메이트 아니에요.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의 장단점. 결혼 선배니까 먼저 선배님인데 저희가 아직 신혼. 단점 없는 것 같아요. 찬도 단점 많이 얘기하거든요 방에서. 단점. 그 단점 혜민이한테 다 들어가지고. 새신랑에게 좀 조언 한 말씀. 결혼 생활에 대해서. 조언이요? 조언해봐. 뭔가 좀 도움 될 만한 서브. 아들아. 없냐? 없나 본데요? 야. 없어서 안 될 존재. 하늘. 왜? 제 이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. 나에게 삼성이란? 저에게 삼성이란 대기업. 저도 대기업 사원이니까 자부심. 네, 저희 선수들은 오키나와에서 명절도 보내지 못한 채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. 팬분들께서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시즌 때 응원할 힘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지금 너무 힘들어요. 안녕하십니까. 작년에 9월달에 전역한 김재현입니다.
더 업그레이드해서 왔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하겠습니다. 다시 삼성 유니폼을 입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많이 기진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시즌은 정말 좋은 모습을 꼭 기상하는 모습 팀과 함께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일단 라이온즈 파크에서 팬들에게 팬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저 역시 지금 빨리 시즌이 다가오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뵙고 싶고 꼭 마파에서는 꼭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아예 안녕하세요. 지충현입니다. 투수 지충현입니다. 이제 4년 동안 좀 염원해왔던 선발 첫 승이기 때문에 일단 그 목표 이뤄서 이제 다음 목표 좀 더 큰 목표 계속 잡아 나가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고 노력하는 2019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프링 캠프 일단 박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